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죠. 그런데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려운데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더욱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되어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요 오늘 나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찬송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눈물에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 어떻게 돼요? 오늘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으다고 하죠.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이게 될까 말까 너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취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라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차를 폐차할 정도가 됐어요 다 죽었구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한 군데도 다친 것이 없이, 아니면 경미한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여러분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았는데 다시 치료받고 건강히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다시 건강해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런데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살 때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원어에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의미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자격 없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사랑과 그리고 축복과 도우심을 총칭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야, 내가 노력하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올 여름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어떤 곳에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 비가 몇 개월만 안 와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항상 비가 내릴 때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밭에 가서 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수확을 할 수도 있지, 아무리 농부가 비로를 주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은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래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믿음도 생기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라는그 사람과 그 집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물로 홍수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인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최소한 10억에서 많게는 179억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다 멸망하고 몇 명이 구원받았냐면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노아는 왜 하나님께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할 때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는가 창세기 에 몸이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멸망치 않고 자기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에베소 2장 8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는 거, 은혜를. 아예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 장독대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여러분 어때? 거기 비한 방울 안 들어가죠. 뚜껑을 확 열어놔야 거기에 비가 들어간 전에 우리가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돼도 교회 와서 마음의 문을 여러분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은 것처럼 딱 닫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 받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받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받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데 더 좋은 땅은 100배, 중간은 60배, 좀 좋은 땅은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심령이 여러분 어떤 밭치냐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말미없는 은혜와 열매와 축복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베때 네. 말씀에 은혜 받고, 찬송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네. 주의를 할 때도 은혜 받아가지고 하면요, 힘든 줄을 몰라요.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봉사하는 거 힘들어. 그리고 의무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삶이 형통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삶이 형통해진다 아멘 여러분 저희 꿈의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잘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우리 그늘 여기 주차장에 봉사하는 우리 윤민호 집사 예,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유민호 집사도 와가지고 어때요 꿈에 의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유민숙 권사님 처녀 때 정말 이뻤겠더라고요 그 신혼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회 가져왔는데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에가 뭐냐면 권사님 저 어디 위에 계신가 모르겠네 근심이 그 고통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 그런 말씀 근데 그렇게 미인인데 얼굴에가 뭔가 고통과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꿈의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은 보면 얼굴이 혼해지셨어요. 아멘. 우리 이승자 권사님도 늘 그런 말씀해요 아, 저는 꿈의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우리 어디 계신지 모르니 김진우 집사님.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와가지고 계속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막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안 풀리던 인생이 풀립니다. 안 되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도 행복해, 인생도 잘 풀리고 형통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상상도 못할놀라운 일이란. 제가 2주 전인가 그런 금요철에 설교를 했어요. 그 갈릴리 나사렛 살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나사렛 그 마을에 시골 촌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어, 그 뭐를 알려주냐면 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리라는 그 놀라운 상상도 못할 그런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조가 나는 남자와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에게 임하시고 그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처녀 마리아 그 시골촌 그 촌에 살던 시골 처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쳤더니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수, 노예로 팔려온 죄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계를 당시 지배하던 애국의 여러분 총리가 됐습니다. 이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모르드게가 성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성전의 보초병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이 보초병했던 문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요.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의 후손인 에서가 여러분 페르시아 제기구의 왕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도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인생의 실험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힘든 일을 당해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박자였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설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면 내가 나대,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바울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돼. 시몬이라는 건 흔들리는 갈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갈대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으니까 뭐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던 이 김익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가 된 것입니다 만주를 호령하고 주름 잡던 박치기왕 시라소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순한 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1년 전이나 10년이 되서나 똑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꼭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전하이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게 죽지 않고 나와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됐어요. 여러분, 룻은 그 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어, 아이도 태어나지 않아서 남편이 일찍 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베들레헴으로 왔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을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보았으라고 하는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될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더안 되고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되는 일은 더잘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된 자도 살게 됩니다. 망하게 된 자도 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네, 히브리스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할 때는 이때 저거 할 때는 저때 모든 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보좌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그온 천지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그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 은혜의 시은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근데 신약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은혜의 보급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은혜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어,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에베에 소홀히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어, 그 집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에베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몸이 불편하다든가 어떤 정말 교회에 올수 없는 부득이한 상이라 모르지만 은 종종 저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때 아멘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어,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 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안 와도 똑같이 은혜를 받으면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야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므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겠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려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애베를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애베 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네. 치유의 은총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병든 몸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받길 원하면 하나님 내게도 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 받길 원하면 하나님 찬양할 때 내가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길 원하면 하나님 나도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변화되는 변화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있... 침노하는 자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간절히 매어 달린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범사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갈급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갈급해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목회는 도저히 할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수많은 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90몇 년도에는 양을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어떤 때는 밤 12시부터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목회는 힘들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되었고 목회는 쉽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목회가 무거운 짐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봐요. 그러면 이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립니다.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안 되던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되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그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여전히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왜?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는데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가 되는데 방해가 되고, 또, 걸림돌이 되는 이런 막힌 것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야구부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온전한 좋은 은사 온전한 좋은 은사는 선물을 말하또 온전한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여기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데도 기도한데도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러냐?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에레미아 5장 25절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좋은 모든 은사와 선물이 온다고 했는데 은혜가 온다고 했네. 죄가 그것을 딱 가로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걸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담이 되고 막혀 가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 버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 삶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을 때는요 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했어요 그런데 그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잘못된 삶을 살 때는 어때딱 은혜의 문이 닫혀 버려. 그러면은 하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면요 아무리 가서 그때 그들이 이 목축업을 한데. 해도 안 돼요 농사를 지어도 안 돼요 왜? 아,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하늘이 노시되가지고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우상을 때려부시고 회개하고 나면 다시 은혜의 문을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 다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막, 논바닥이 다 갈라지고,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지 않고, 우리 심령이요. 이 메마른 논바닥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타들어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어. 내 삶도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또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성도와의 사이, 또 이웃간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 동료와의 관,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인간관계가 막혀있어.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누구를 막 어떤 그 사람을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을 막 비방한다든가 이런다든가, 아니면 부부간에 다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에 신앙생활하는데 성도와의 사이가 어떤 막혀 있고 목회자의 와 사이가 막혀 있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런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모시니 메이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도 그 상단은 너희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려야죠. 다른 말로 하면 애배를 드릴 때 너희가 기도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요하고서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정말 들노루와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우랑이 다이스를 죽이려고 할때 어떻게 했냐. 자기의 삶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게를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전하지 않는 하만을 아니 그 모르드게를 그리고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걸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고 그 은혜가 모르드게에게 임하여서 하만은 장대 에어달리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에 대해 분노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막혀 있게 되면요. 먼저 내 자신이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이런 손실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해하지 않더라도 나는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화해의 악수를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줬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어떤 큰 고통과 어떤 손실을 안겨줬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고 삶이 형통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상상도 못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구부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더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은혜를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또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여러분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이 가졌다고, 좀뭐 배웠다고, 좀 안다고, 어떤 신분과 지위가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이만큼 어떤 또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된줄 알고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리칩니다. 더 이상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올때막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영웅이 영웅이 됐어. 그런데 어떻게 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더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 최초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비결이 뭐냐? 자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여기 보면 지금 고넬료가 원래 이제 2 0 0 0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신민지였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파병을 시켰는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백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온라은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 가이사라는 곳에 파견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루에 세 번씩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오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 가지고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으로 상달되었으니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요. 그 예수님의 종인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희 집에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건한 사람들과 종들 몇명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가 어, 가지고 거기서 가까우니까 요빠에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로 사람을 보내놓고 어떻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놔 자기만 은혜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자기 온 집이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들까지도 다 은혜받아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도 여러분만 오지 말고 우리 셀러이더님들은 전부 다 여러분 셀러들 을 모시고 와서 다 함께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 친척들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은혜 받는 자리로 여러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늘려는 그렇게 했어요.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데리고왔다 했잖아. 모아서 지금 뭐요? 예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준비해 놓고 자그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제 종들을 그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뜬그발 앞에 엎드려 절해. 이 사람은 로마의 뭡니까? 군대 백부장이요. 그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 어부 출신에다가 이게 천민 출신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식민지 나라의 그런 어떤 하찮은 사람인데 그 앞에 이 고넬료가 어떻게 돼? 로마의 군인은 절대 자기 황제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데그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돌를때발 앞에 엎드려 절하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해서 모아놓고 기도하고 탁. 다가 하나님의 종인 사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앞에 백부장인 고레료가 엎드려져서 얼마나 겸손한가 봐요. 자, 26절까지 계속.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니까 어떤 역사에는 확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시작한 데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라는 자 다음,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다. 겸손히다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요. 여러분. 여러분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계속.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그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 정말 막 가서 이렇게 한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 저놈이 나를 닮았고 머리가 좋아서 어디 취직시험이나 뭐 이런 데 합격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머리가 좋잖아요 뭐 이래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아비가 똑똑해요 지 엄마가 어째서 저놈이 원래 좀 머리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네. 감사하는 자겐 에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이걸 선불 감사라고 그래. 요 선불 감사. 네, 하나님께 아직 은혜를 못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이밖에서도 최고 수석으로 졸업해 나중에 박사들의 장이 돼요 나중에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지구로 바뀌어서는 거기서는 수석 종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 은혜에 의해, 은혜, 은혜, 은혜. 더큰 은혜가 계속임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이런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하루에 세 번씩, 정신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세요. 항상 단일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안 좋은 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보냐 복이 되게 해주시고 전화의 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으로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아, 나의 은혜를 아는구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금 이 어렵고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번만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있어 장애물이 되는 거 있으면 다 빨리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인간관계 막힌 거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은혜 받는 것을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언제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내일 받고, 모레 받고, 아,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더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내 인생이 풀리고 잘 된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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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병이 치유됩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네. 이번 우리가 부흥성에는 뭐예요? 왜이부흥성이라 합니까? 단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가장 큰 목적은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시간이 뭐냐면 은혜 받는 시간이, 그런데 붕에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위해 은혜 받게 하기 위한 천국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사람도 이 은혜 자리에 받지 말고 나와서 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진다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기적과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아 뭐, 지금 꼭, 뭐, 은혜 꼭 받아야 돼. 나중에 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은 절대 삶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심으로 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가능하면 부흥회 때 우리가 오전 10시에 있으면 한 30분이라도 먼저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네. 저녁에도 오늘 저녁부터인데 7시 30분인데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가 여러분 답입니다